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약간 희한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자신이 말로 하는 것하고 행동이 좀 다른 경우입니다. 평생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온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운동 때문에 생활도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유독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무는 분들이 꽤 되죠.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완장을 차고 평생을 살아온 분들 가운데서도 유독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은 그냥 눈을 돌려버리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대체로 한국 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무덤덤합니다. 오히려 뜨시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러워질 때가 많죠.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주목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시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 또 그분들이 꼭 우리 동포가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나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인권운동, 국내 상황은 어떠냐? 국내는 통일연구원,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같은 비정부기관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외부 세계에 계속해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10일 날 만들어진 비정부기구가 북한인권정보센터입니다. NKDB라고 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실현, 그리고 북한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웹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총 65,282건의 인권 피해 사건과 38,328건의 관련 인물을 기록해서 자료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인 북한 인권 기록 보관소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내가, 내용을 좀다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뛰어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는 북한 인권 포털이 아주 풍부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한눈으로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북한 인권 포털입니다. 2017년 3월 22일 날 개설됐습니다. 북한 인권 정보, 현안, 자료, 뉴스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국제사회의 노력은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15일까지 모두 14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채택됐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2005년도에 기권했고, 2006년도에 찬성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다시 기권을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호되게 질책도 받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53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데요. 2003년 4월 16일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인권위원회는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장애인 차별 등을 포함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영어 명칭 COI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입니다. 2014년 5월부터 2019년 5월부터 6년째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주요 발견 사항을 이렇게 보고서에 잘 정리해 놨는데, 뭐,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차별,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식량권 침해하는 것, 생명권 침해하는 것, 자위적 구금, 고문, 사형,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반인도 범죄, 이런 분류 체계를 이용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 일부를 보면은 정인 및 전문가들 중80% 이상이
공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였으며 큰 용기를 필요로 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중요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4페이지입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인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사법부,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유스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국 국적 인사나 기독교인과 접촉한 것이 발견된 북한 주민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되고 실종되거나 일반 감옥에 구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적결 처분되기도 한다. 9에서 10조에 정된 겁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32쪽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32페이지짜리 소책자 읽는 기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그동안 저도 막 이런 문제를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문헌도 읽고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엔 인권 사무소는 서울에 유엔 인권 사무소가 있고 또 한글판 그런 웹 홈페이지도 갖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거의 대부분의 보고서를 국문 번역본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매년 또잘 번역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참조해 보시면 유엔 인권사무소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미국은 좀 앞섰습니다. 미국은 2004년 9월 28일 날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킵니다. 일본은 북조선 인권법은 2006년 6월 23일 날 통과됩니다. 한국은 2005년도에 발의해가지고 2016년 3월 3일 날 공포됩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여야가 나눠져서 북한 인권법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사자인데 미국보다 훨씬 더 늦은 겁니다. 아주 많이 늦었죠. 미국이 2004년이고 우리가 2016년 3월 4일이니까. 근데 여전히 문제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남북 화해 무드를 해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법정 필수 기관인 북한 인권재단 을 출범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재단은 다 사무실도 확보해 놨다가 결국은 2016년 6월 14일 계속 인권재단의 출범이 늦어지니까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는 거죠. 이 재단이 만들어져야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용역, 그다음 북한 인권단체 지원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사무실이 6월 14일에 폐쇄되고 난 다음 6월 28일에 노동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한 발판이나 터무니없는 수작을 내뱉었으니 끝끝내 이 악법, 북한 인권법을 조작해내고 말았다고 북한 인권재단의 폐지를 적극 환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는 국가지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두 가지는 국가 차원에서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위의 번영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운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고, 동시에 북녘에 있는 동포를 도우는 것도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좀더 자유로워지고, 좀더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문명화된 사회, 문명화된 국가의 기본, 과거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누렸지만 많은 성각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본인들이 노예 무역을 폐기해야겠다. 그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노예 무역을 계속하는 것은 영국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침하시키는 거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국방비의 4분의 1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노예 무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인상적인 대목을 제가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도덕적으로 강건하고 견고한 사회를 가려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힘닿는 데가 후원하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